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와, 지금 휴일, 일요일 마지막 주말 아침인데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뻐져서 또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요거 나물이 제가 적심을 해서 나물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적심을 해서 뿌리를 살짝 내려서 심었는데 이렇게 요 아이들도 예뻐지고 있네요. 와, 저는 요 아이들은 너무 적심을 해서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안 예뻐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뻐지고 있네요. 이야,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 뭉가디니스, 저기 아가자고 보이시죠? 아가자고도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또 여기 레드벨벳은 푸릇푸릇하더니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네요. 정말 예쁩니다. 원블루, 원블루도 이제는 뿌리를 제대로 내린 듯합니다. 제가 요거 요 아이들 데려온 지가 얼마 안 됐죠. 근데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그리고 나일락도 너무 말랑말랑하더니 제가 어제 물을 진짜 두 바퀴씩 줬어요. 또 너무 많이 주면 그럴 것 같아서 또 물마름이 빨리 안 되면 또 아이들이 혹시 또 물음병이 올까 싶어서 그랬더니 이제 요 입장이 나일락 입장 같죠? 이렇게. 아, 너무 예쁩니다. 요 블루엘프 저희 집에서 물이 안 든다던 이제 블루엘프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코끝으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수영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답니다. 너무 예쁘네요. 진짜 노라도 저희 집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물이 들고 있고요. 크른베리가 진짜 여름까지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뿌리를 잘못 내리고 엄청 고생하더니 이렇게 또 뿌리를 내려서 끝으로 입장 끝으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고요. 너무 예쁘죠. 누다는 이렇게 예쁘게 이제 전체가 다 이제 입장 가운데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네요. 너무 예쁘죠. 지금 아침 8시인데요. 해가 가려서 해가 강하게 떠서 제가 영상을 찍는데도 요거 예쁘죠. 조이. 저희 집 예쁘니 운슬로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살구민금이 어제 하루 제가 못 올라왔다고 올라오긴 했는데요. 물 주느라고 이 아이가 예쁜지 안 예쁜지 몰랐거든요. 너무 예뻐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밴바디스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밴바디스가 봄에 물이 예쁘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올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안 들고 있더니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정말. 그리고 요거 펌킨. 펌킨도 물이 이렇게 분홍빛으로 살짝 들어주고 있어요. 입장 끝으로 살짝살짝.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거 올팻도 1,000원짜리 포트 아이들인데 1,000원 포트 모란장표 아이들 제가 들여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심어놨더니 이렇게 또 예쁘게 물들고 있네요. 아우,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는 여전히 이렇게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쁘다, 너희들. 어쩜 이렇게 예쁠까? 요거, 마커서, 마커스라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마커스인데요. 아우, 저희 집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끝으로 물이 안 들고 있었는데, 입장 끝으로 물 들고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여기 호빗 땅에는 아직도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이네요. 봄까지만 해도 여름까지 물이 진짜 예쁘게 들고 있었는데 아직도 조금 푸릇푸릇한데 입장 끝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입장 끝으로 이렇게 살짝 물 들어오는 거. 물 들어오고 있고요. 조그만 화분에 이제 다시 옮겨주려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요. 물은 이렇게 예쁘게 들었답니다. 작은 화분으로 좀 옮겨야 될것 같아요. 파랑새도 우리 아이도 크고 있고 밑에 모주도 잘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요거 TP도 저기 하나 있잖아요. 물이 예쁘게 들어서 있는데 요 아이도 이제 물이 슬슬 들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요거 제가 뭘 옮기다가 또 이 아이를 또 똑 번지러 먹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뿌리가 나라고 여기다가 지금 놔뒀습니다. 또 마르거나 뿌리가 나면 또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여기 요거 나즈베리 아이스도 나즈베리 아이스 맞는데요. 화분을 몇 번 옮겨주는 바람에 봄에 2월에 저한테 와서 조금 뿌리가 내리는가 싶더니 또 화분이 깨져서 다시 심었더니 그래도 이제는 물까지 들고 있네요. 너무 예쁘죠. 이제 조금 더 크면 화분이 작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아이들 이렇게 올패도 이렇게 물이 들고 있고요. 빨긋빨긋하죠. 저 진메디안 물 들은 거 보세요. 진메디안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뿌리티 그리고 당인이 아가들을 이렇게 많이 품고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가들 품은 것만 해도 예쁜데 이렇게 또 물까지 들어주니까 더 예쁘답니다. 그리고 휴밀리스도 정말 어린아이 저한테 작년 12월에 와갖고 엄청 어려서 물이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또 물이 들고 있네요. 역시 가을은 가을인 것 같습니다. 샹그릴라는 뭐 여름이든 봄이든 저한테 온 지가 지금 이 아이들 또 1년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세대별이라도 이렇게 너무 곰살 맞게 예쁘죠. 그리고 제가 항상 자랑하는 파랑새가 이렇게 분홍빛으로 완전히 물에 들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정말 예뻐요. 그리고 뇌진주도 이렇게 예쁩니다. 예뻐요. 너무 1,500원짜리 포트 아이 한 포트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예쁘죠? 아우 백봉 보세요. 백봉 와 백봉이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고요. 또 여기 이 아이들 보세요. 나홀 나홀 물 안 든다고 제가 맨날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물이 예쁘게 잘 들고 있네요. 아 예뻐요 예뻐요. 아이들 전부 다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아 예쁩니다. 이 아이는 둥근 비치가 아닌 조금 더 커봐야 알겠지만 골든글로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는 그 아이입니다. 그리고 데몬노즈 아 너무 예쁘죠. 아 까마귀도 울고 그러네요. 요거 크리스마스 예쁘죠. 어제 제가 물을 조금 다 주었어요. 너무 아이들이 말랑말랑해서 모닝듀가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예쁘죠. 플로리디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리엘 황홀한 연꽃 여기 앞에 분재한 아이들 분재한 아이가 아니라 자고 올라온 아이들 예쁘죠. 요 아이 물 들은 거 좀 보세요. 완전히 진짜 가을 단풍. 소인재금도 어제 물을 좀 줬더니 이렇게 또 빨갛스름하게 물이 들어오네요. 네티지아 쳐라. 너무너무 예쁘네요 진짜. 놀이터에 아이들도 이렇게 예뻐지네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안 예뻐진다고. 정말 예쁘죠. 매비나금 입장이 조금 얼망얼망한 입장이 이렇게 물이 들으니까 정말 더 예쁘네요. 제가 항상 자랑하는 수련 예쁘죠. 페리도트도 이렇게 이제 입장 끝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언니 페리도트는 지금 조금 아직도 시원찮은데 적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언성 제가 다 적심해 가지고 8월 20일 날 심었더니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네요. 이것도 예쁘죠. 아이고 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소리가 이렇게 오늘 휴일 아침에 놀이터 아이들 얼굴 잠깐 보여드리려고 너무 예뻐서
날마다 보여드리는 아이들이지만 저 혼자 보기 아까워 또 영상 하나 올려봅니다. 오늘 휴일 마지막 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다음 예쁜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빠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